동아제 약이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했다는 사실 저희도 일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상당히 컸죠. 자, 이 문제가 불거진 지 보름 만에 동아제 약이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태는 일단락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문제를 직접 고발했던 피해자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된다는 점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안녕하세요. 그 네, 보도는 여러 번 그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좀 다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기억하지 좀 싫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뭐 어떤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던 거였어요? 우선 면접관이 앞에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인 한강섬에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남성 두 분에게 사내 팀 간식비로 10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간식을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그 남자 두 분에게 했고 저는 그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성 두 분에게 각각 어느 부대에서 근무를 군 복무를 했는지 그리고 군 생활 중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은 후에 네. 저에게 이제 누구누구 씨는 여성이라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니 남성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저의 답변 이후에 네, 누구누구 씨는 그렇다면 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군대 갈 생각이 있냐라는 또 질문까지 했다고요? 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성별의 문제라기보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저는 그 군 가산점 제도는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뭐 제가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저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저도 기꺼이 가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혹시 면접관의 표정이라든지 반응을 좀 살피셨어요? 어떤 식으로 반응하던가요? 우선 그 남자 두 분에게 군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 때는 상당히 좀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예, 그 면접자 쪽으로 좀 몸을 기울이고 뭔가를 좀 열심히 적으시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저에게 군대 관련 질문을 했을 때는 등을 의자 뒤로 이렇게 붙이고 팔짱을 끼고 상당히 거만한 자세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마치자마자 노트북에 뭔가를 적으셨는데 굉장히 표정을 많이 찡그리신 상태에서 적었던 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때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아, 나는 탈락했겠구나. 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선은 그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상당히 배제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면접 과정에서 군대 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소외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아, 나한텐 관심이 없구나. 예. 나는 탈락했겠구나.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면접장에 되니까 들어간 분이 우리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세 명이 들어갔고 나머지 두 명은 남성분이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조 말고 이제 전체 면접 대기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성이 또 있었습니까? 그 저도 그게 참 의문인데 그 예. 당시에 그 면접비 수령하는 곳에 면접비 수령 확인하는 곳에 예. 이제 수령했다라고 이제 사인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면접을 그 직무에 면접을 봤던 건 이제 여자 둘 남자 넷 해서 여섯 명인데 동아지역에서는 여자가 세 명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과 좀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앞뒤로 해서 면접 네. 응시자가 토탈 6명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 면접비 수령 확인서 그 서명하는 곳에서 봤던 건 정확히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요거는 뭐 이래서 이제 면접 시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좀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만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지금 그 동아제약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보셨죠? 네네. 근데 좀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이 사과문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사과를 전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사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이든 후이든 혹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연락을 해온 적이 있습니까? 3월 5일에 제가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단 이후에 3월 6일에 동아제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3월 6일 다음 날? 네. 예. 다음 날에 이제 사과문 작성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문자가 한 번 왔었고 그날 이후로는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냥 그 문자 딱 한 번 왔는데 문자 내용도 사과문 작성하고 있다. 이게 다였고요. 그러니까 문자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날 저희 실무 면접 과정에서 불쾌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댓글로 이제 이 문제를 접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그 사과문 작성할 것이고 뭐 향후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 일단 사과문부터 작성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아제약에서 사과문 작성하겠다고 하신 후에 이제 유튜브 댓글로 사과문을 작성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댓글 사과문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동아제약 측에 당신들이 사과문에 적었어야 하는 내용은 여기 내용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이거 7가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나는 대면 사과 받지 않겠다.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마시라고. 아. 그렇게 하고 이제 문자가 끝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간 거잖아요. 자,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사과를. 우선 사실은 이번 사과문도 첫 줄 빼고는 전부 다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우선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제 사과를 한다라고 이제 쓰셨는데 여기에서 차별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 그리고 이 문제에 실질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여성들인데 물론 여성도 청년의 범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사과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첫 줄 빼고는 전부 다 수정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사과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사과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족의 발전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과문 내용을 이제 저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대책을 제시를 한 게 있더라고요. 채용 시스템과 절차를 재점검하겠다. 그다음에 채용 이후에도 성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그게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 보면 그 문장 또한 우리는 이게 프로세스의 문제였지 성차별할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대책을 적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저에 이제 성차별을 하지 않기 위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조직 문화를 바꿀 것인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아제약 최우진 사장에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보내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는데 어떻게 실제로 보내셨어요? 예, 실제로 보냈습니다. 어제 도착했고요, 책이. 네, 그 제가 월요일 저녁에 그 브런치 마지막 글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바로 이제 결제 버튼을 눌렀고
화요일에 배송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었습니다. 왜 이 책을 보내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건 제가 동아대학 면접을 보던 2020년 11월 16일이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 100권으로 선정된 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성차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있던 그날에 정작 한국의 김지영은 면접에서 성차별을 당하고 눈물을 삼켜야 했다는 거. 그래서 그날의 저의 감정을 좀 채워진 사장님께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 82년생 김지영이란 책 안에도 그 주인공이 면접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여성들과 함께 가는 동아대학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굳이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고용노동부에 이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민원을 넣으셨잖아요. 혹시 네네. 그 노동부에서 뭐 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담당자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4월 1일에 이제 조사 출석하시라고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아직도 그 취업 준비생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1월부터 좀 네. 말씀드리면 다 아는 좀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축하. 정말 축하드려요. 요즘 거 뭐 예, 네. 직장 업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성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아장 면접 보던 그 당시에도 이제 다른 연구원에 재직 중이었었고 그러셨구나. 네.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취업에 도전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까지 받고. 네. 그러면서 이 사회의 어떤 그 이제 발을 내디디면서 오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네네. 어떻다라고 느끼셨어요? 사실 대학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성차별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의 그 학문적 능력에 따라서 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학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커다란 성차별을 느끼지는 못하다가 네. 막상 면접에 딱 가고 나니까 이게 내가 능력이 좋고 성적이 좋고 스펙이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여자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면접장에서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이번 동아대학 사건 이전에도 저는 이제 뭐 사내에서 성희롱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든지 아니면 제 이력서를 이렇게 면접관들이 쭉쭉 보더니 남자들 키 많이 죽이고 다녔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몇 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면접에서 또 그런 질문도 받으셨어요? 네. 사내에서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까지 받으셨어요 정말로? 예. 허이고 참. 예. 그래서 딱 사회의 발을 내딛는 순간 저를 감싸주던 울타리가 전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제 그런 건 이제 느끼지를 못하고 있으신 거죠?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면접 과정상에서도 직무 이외의 질문은 전혀 받지 않았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면접관들께서도 뭔가 제가 이번에 동아대학과 싸울 때 보였던 그 일종의 전투력을 굉장히 높게 사주셔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 성차별 면접을 고발했던 그 주인공과 인터뷰였습니다.